아, 깨씨를 뿌린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깨꽃이 펴요. 아유, 다 머물렀네요. 깨꽃이 길게 이제 머물러야지 깨가 많이 나오는데. 요 깨밭은 작년에 고구마 심었던 자리에요. 일찍 심었던 데는 이렇게 올라오고, 그다음 두 번째 심었던 데 힘이 딸리니까 이제 깨도 쉬엄쉬엄 심다 보니까 빨리 깨꽃이 핀 데가 있고, 그다음 두 번째 핀 데가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핀 것은 빨리 베죠. 하루에 전부 다 깨밭을 벨 수는 없으니까 미리 저꽃 깨가 이렇게 여물은 것은 그걸 베어다가 창고에다 들여놓고, 그다음 이제 차분차분 순서대로 이제 베어요. 깨가 여무는 것 순서대로.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. 10년 요거 심은 것이 이제 이번 피로 잘 자라고 있네요. 꺾어 심은 게 하나도 안 죽었어요. 다잘 자랐어요.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. 아유 참, 깨꽃이 피니 얼마나 좋아요. 이게 다 참깨가 되고 김 부각도 만들고 참기름도 짜고 그러죠.